네, 들어오겠습니다. 난동을 부르네, 난동을. 난동을 부르네, 진짜. 도대체 무슨 의도로 김민중 씨가 이 물기질을 했는지 예.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만 예. 예, 예. 제가 볼 때는 어육이 앞선 괜한 짓이 아닌가 예. 아, 깜짝 놀랐습니다. 아, 컨디션 좋습니까? 아니요. 그래서 얼굴들이 아직 맨정신이 아닌 것 예. 같은데요. 예. 그리고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 에이스 슈퍼주리에 네. 언역에 예. 엄청난 비상은 오늘 동안 보시게 될 거다. 예. 10m 단순하게 수고하는 게 아니라 10m 공중 3회전 예. 그래 이어 공중 3회전 와우 3m에 이은 트위스트 야. 그리고 입수 그 중국 선수도 힘들다는 그렇다면 오늘 맨발의 친구들 꼼짝 마라 호언장담하고 있는 세계를 주제하는 K-POP의 주역 아이돌 멤버를 한번 한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짐승돌입니다. 정말 와 진짜 진짜 투피엠이다. 투피엠 하면 어떻게 해요? 아니 투피엠을 불러요. 아니 투피엠이 오면 어떻게 해? 왜 짐승을 불러놨죠? 다음 소개할 팀은요. 깍사인 모터 이분이 나올 거예요. 조예 좋아. 아 좋아요. 아 예 자리로. 아 반갑습니다. 예. 시스타. 자 인터뷰 없습니다.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.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맨발의 친구들 대 아이돌 아이돌 대 맨발의 친구들 마지막 오늘의 아이돌이 되겠네요. 네. 누굽니까? 수영돌 레 없는 드라마를 연출해줄 오늘의 주인공들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은혁 씨가 그래도 맨친에서는 지금 에이스 아니겠습니까? 에이스입니다. 예, 그러면은 오늘 그래도 조금 아이돌 중에서 이 아이돌은 좀 경계할 대상 아닌가? 좀 기대가 되는 멤버는 니쿤 씨도 좀 기대가 되고요. 니쿤 씨. 아, 그리고 인피니트. 아, 왜냐면 어린 친구들이 겁이 없어요. 왜 어린 친구들은 겁이 없는 겁니까? 뭣도 모르는 거죠 뭐. 뭣도 모르는 거죠 뭐. 그냥 뛰는 거죠 뭐.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멤버 친구들 대 이제 아이돌 네. 아이돌 대 멤버 친구들 다이빙 대 몸풀기 대결은요 3BT에서 가장 멀리 뛰신 팀이 성공을 하든 후보하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. 성공이냐 후공이냐 네. 저희들이 몸풀기 대결의 별자 밥이다. 소리 질러 자 그렇다면 이제 네. 아이돌 대 멤버 친구들 네. 이제 다이빙 대결 굉장히 어떤 기승잽이 중요한데요. 네. 첫 번째 네. 멀리뛰기 멀리뛰기 누굽니까? 가장 빠른 갑사인 볼트 트윈 조거 캐머 권희도 수영을 못한대요. 그래서, 그래서 저 구명 저게 필요하답니다. 와, 제가 얼마나 안도감을 했는지. 근데 진짜 빠지자마자 바로 와주셔야 돼요. 그렇다면 기승잡을 성공할 수 있을지 정우 씨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우 화이팅! 조금 빨라서 다리가 안 보일 겁니다. 네. 빠른데 수영을 못하는.
아니 수영을 못하는데 뛰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용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어떤 극복이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과 그럼요. 예. 근데 나홍 씨. 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좋아. 저의